자, 그럼 저희 보강 운동. 네, 정 선배님, 저 이제 뭐 하면 되죠? 옛날 사람 같아요. 네, 그럼 스쿼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트. 스쿼트 할 때는 이제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만 더 벌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자세를 만약에 이제 앞에 잡고 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앉는 거. 엉덩이 뒤로요? 오잘 간다. 이게 왜? 조심해요, 조심해요. 자, 다시, 네, 다시. 잡고,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그렇죠. 무릎 안 나오게 엉덩이가 뒤로 가는 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일어나고. 이게 제일 가볍게 하는 거. 이거를 근데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100개를 해요. 100개면은 이제 하고, 그렇죠. 바로 앉고, 이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벅지가 탄탄해지는데, 근데 이제 더 강도를 높여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게 점프를 추가하는 거예요. 앉고, 허벅지 이렇게 스쿼트 점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오! 이걸 이제 30개씩 한 번에 끝나는 게 30개씩 3세트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강 운동이 돼요. 자, 30개 3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웨이트장 안 갔을 때 무게 안 치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좋으세요. 제가 헬스를 끊었거든요. 한 달 전에. 네,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한 번. 네. 예. 그거 말고 그냥 체육관에서 하는 거 충분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횟수를 늘리시면은 더 좋아요.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했으면은 이제 잠깐 한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근데 이제 스쿼트 하고 나서 바로 쉬지 말고 런지를 하는 거예요. 런지. 런지. 해보세요. 그렇죠. 오. 그렇죠. 여기 구부렸으면 이 발목 힘으로 일어나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드민턴 할 때 좋아. 이렇게 했으면 이제 대각선으로도. 대각선으로도요? 네. 다음은 안 돼. 이렇게. 근데 이 하체 운동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배드민턴 칠 때 이제 갔다가 앞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어린이. 분들은 이제 근력이 없어서 이제 다 딸려봤는데 이제 근력이 있어야 구부렸을 때 다시 튕겨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보강 운동이 중요해요. 야, 근력 운동이 이렇게 필요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운동 넘어가 볼까요? 네, 플랭크. 플랭크. 플랭크는 어떻게? 네. 플랭크. 네. 쓰면은 이제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도 있어요. 좌우로요? 네. 지렁이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하는 거. 와, 이게 그렇죠. 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반대? 응, 반대도. 반대. 야, 멋있어. 맞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타이머를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거의 이거를 한 1분에서 1분 30초 하면은 사이드 플랭크는 짧게 30초 30초 하고 이렇게 한 세트 하면 총 3세트 정도? 네, 많이 나왔구나. 막간으로 그거 궁금해요. 변두리는 플랭크를 몇 초까지 했었어요? 오. 가끔에 이상한 대신을 하고 있잖아. 아니,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그럼 타이머 좀 한 30초 하고. 네. 변두리가 플랭크를 과연 몇 분까지 할 수 있을지. 시작하시면 시작할게요. 시작. 자. 오, 와, 장난 좋다는데. 네. 네. 오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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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다. 와, 야, 쏘네. 어, 지금, 팀을 탔어, 지금. 오, 오. 오, 그래, 맞다. 팀을 해. 무슨 말이야, 나 못하고. 와, 와, 야, 진짜 하겠다. 15초 남았어. 오, 딱 2분 하는 걸로, 2분 하는 걸로. 알았어. 오, 야, 근데 이렇게 자세가 하나도 안 틀어지고 2분까지 하네. 몇 초예요? 아직 2분 남았어요. 좀만 더 버텨요. 아, 씨, 그만. 9, 오, 2분. 2분, 오. 야. 오. 야, 이 스매시 센 이유가 있네. 형도라고. 네. 네. 형도야. 네. 신나요? 오늘 콘텐츠가 뭐고 전민 코치는 배우는 거 아니야? 오늘 변두리. 변두리. 오. 달인이네요. 달인이네요. 와, 플랭크의 달인이네.